네, 지금부터 157차 정책 조정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책 조정회의가 다른 뒤에 행사 관계로 10분 정도 당겨졌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일 모레면 집권의 절반,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는 반환점에 서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여정에서 경제 사회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왔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혁신 성장의 기반 조성, 평화와 균형 외교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많은 시도도 적지 않은 변화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하실 겁니다. 후반기에는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민주당도 일심동체의 자세로 함께 뛰겠습니다. 당이 주도한다는 심정으로 민생 경제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서는 심정으로 우리 앞의 민생 경제 그리고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개발의 앞장서는 능력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장병 갑질 장군 영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묻지마 보수 통합을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교감이나 소통도 생략한 일방 통행식 뚱딴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병 갑질 인사 영입 이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질문에 그 대답이 묻지마 보수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제안을 받은 사람들도 황당해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더큰 폭탄을 터뜨리는 시선 회피형 폭탄 던지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거를 5달 앞두고 이제 실현 가능성 낮은 정계 개편에 매달리는 제1야당의 행보는 참으로 딱해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왜 박찬주 같은 구시대 인사를 영입 1호로 하고자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삼청 교육대 망언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하시길 거듭 요구합니다. 지난 영입 인사는 황교안 대표가 확고한 자기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결정한 일입니다. 정치인은 자기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 대표답게 박찬주 영입을 둘러싼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부터 해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의존증이 또 재발한 것 같습니다. 국회는 습관성 보이콧으로 민생을 위한,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심사까지 중단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기정 수석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피감기관을 피의자 다루듯 한그 문제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을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 행세한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한 일은 아닙니다. 100번 제 잘못이라는 사과를 거듭 뿌리치는 모습은 과도해 보입니다. 더욱이 운영위에서 끝난 일을 예결위로 가져와서 회의를 파행시킨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일 운영위 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흘 뒤 재론되고 또 예산 심사를 위한 운영위를 연계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강기정 수석이 예결위 출석해서 사과하기로 수용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이것을 위해서 파행을 위한 구실 찾기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올해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조건 바꿔달기로 추경을 발목 잡아서 100일을 허비했습니다. 이젠 그것이 그 여파가 성장률에 최소한 마이너스 0.2%의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우리는 두 달을 허비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고작 다섯 차례뿐이었습니다. 조금 쿨다운하고 민생 경제로 큰 승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손해보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집중합시다. 내년도 예산은 대외 충격의 방파제를 쌓고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예산입니다. 지금은 예산과 민생 경제 법안에 집중해야 할 첨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 골든타임을 정쟁을 키우는 데 낭비하는 것은 우리 국민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 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버블세븐 지역을 특별 관리했던 것처럼 집값 불안의 불시 지역을 정밀하게 선정해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조치 이후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에 대해 동단위로 세심한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광역 교통망 확대를 통한 신도시 정주 여건의 개선, 부동산 관련 탈세 방지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풍선 효과 등의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추가적 해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편법 투기 수요 자금을 보다 면밀히 단속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 불안,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는 심각한 사회 갈등의 문제로 내재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 같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정은 이 같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